네, 오늘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시와 뉴스들 네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이제 시총 2위권을 완전히 굳힌 기업이죠. 지난 금요일장에서 무려 6%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신작인 엘리온이 북미와 유럽에서 2차 CBT, 그러니까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북미와 유럽 시장은 최대 세계 PC 게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이 엘리온이라는 게임은요. 크래프톤 산하의 블루홀 스튜디오가 이 개발을 한 PC MMORPG 게임입니다. 일단 금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량이 전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점은 좀 우려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작인 에버소울의 이미지도 공개가 된 상태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계속해서 신작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뉴스와 여론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요, 지난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휴젤 지분 인수 논의를 중단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인수 가격이 2조 원대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규제 리스크까지 있었기 때문에 신세계 측에서는 좀 인수를 포기했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과 홈쇼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번에 휴젤 인수를 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이 재무 건전성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입니다. 다시 한번 주말 사이에 임시 선박을 투입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7번째 임시 선박 투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지원 방안으로 미국 쪽의 임시 선박을 월 4편으로 증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해의 영업이익이 이번 이 분기에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의 추가 상승은 힘들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흠슬라라고 한국에서는 밈 주식으로 이제 현재 유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나 오히려 차익 실현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가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합병 관련된 뉴스인데요. 녹십자 랩셀이요. 녹십자셀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GC셀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급성장하고 있는 세포치료제 시장을 대응을 위한 흡수 합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포 치료제 분야 시장이요. 매년 4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수 합병이 좀 시장에선 다시 한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지난 금요일장에서 녹십자 랩셀 급등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건선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1상을 신청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보고 왔습니다.